안녕하십니까. 저기 계신 소방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새로운 감각 젊은 분석 소방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커리큘럼에 관한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우리 소방직렬의 시험은 비공개 시험이었기 때문에 거의 안개 속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시험을 10월 28일 날 보고 그대로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내용도 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 그리고 복원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커리큘럼이 짜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게 우선 직접 응시를 했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두 번째는 99% 직접 복원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우리 소방직이라는 교재들은 사실상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냥 일반 행정에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소방직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로 우리 소방단기하고 협력을 해서 기출을 3개년치를 분석하고 복원하고,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가서 또 역시 분석을 하고 복원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과의 차별점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도 뭐 수능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말하는 뭐 이제 스타 강사 출신이긴 한데, 제가 이제 고등에서 14년의 경력이 있어요. 이게 소방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게 무슨 장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이 소방 시험은 고등 시험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원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다섯 개를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는 순간 나는 다 고등학교 건지 아니까. 딱 보면 이건 2008년도 3월 거 고위 문제네라는 게 보입니다. 이걸 딱 보면은 2014년도 수능 문제라는 게다 압니다. 저는 14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꿰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한 차별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다른 뭐 선생님들 뭐 전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한 7년 동안 아무도 응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뭐 응시를 하신 분도 뭐 실패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학생들이 여기 복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도 그냥 뭐 겉포장만 소방인 것이지 사실 거의 다 일행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등 경력도 전무한. 이런 차별점이 저랑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저에 대한 설명은 다한것 같고, 이제 우리 소방직 공채와 그다음 특채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짤막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숫자만 보이면 됩니다. 막 상세하게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까 뭐 카메라로 딱 보니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크게 우리 공채입니다. 공채부터 봅니다. 공채 특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공채는, 자, 이번에 제가 직접 보아서 복원한 거, 그거에 따르면 생활 영어,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랬죠? 생활 영어는 딱두 문항을 출제를 이번에 했고, 평균적으로 두 문항 출제합니다. 그리고 수준은 중학에서 고등 기초 수준입니다. 다만 생활 영어에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여기에 수거가 출제가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건 변수입니다. 수거는 제가 이제 그제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튼간에 평균적으로 중학에서 고등 기초면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어휘. 자, 어휘는 이번에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평균적으로 세네 문제, 약간의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세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 난이도는 전체 이네개 영역 중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휘가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자, 얘는 고등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이상까지 커버를 하셔야 합니다. 수능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 수준. 수능. 그러니까 수능 필수 어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행하고는 달라요. 알았죠? 이렇게 소방직렬 학생들이 일행 걸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동안 벌어졌었는데, 일행에 이번에 하반기에 출제된 것은 뭐 퀸트 이센셜, 그냥 틀리라고 내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런 것들은 우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소방직렬에 맞는 그런 강의나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했던 거죠. 자, 여튼간에 우리는 수능 수준으로 대비를 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에 문법. 문법은 고 1, 2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딱 보면은 아 고1 거다 이건 고2 거다 다 보이거든요. 자 문법 정도는 고1에서 고2 정도의 내신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내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겁니다. 수능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제가 하반기 공채 A형 시험을 복원을 했습니다. 19번 문제 A형 기준 19번 문제에 Some of the people I work with 한 다음에 R가 나온다는 것은 수능에 안 나와요. 이건 내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신이라는 포인트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 1, 2 수준으로 한 내신 정도의 포인트, 내신 정도의 스타일로 포인트 두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독해. 독해도 우리 직렬은 이번엔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이제 주제가 몇 문제 더 출제될 수도 있고 빈칸이 몇 문제 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약간의 소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뭐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은 주제, 빈칸,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요약문.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다 뭐에 해당되면은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금 읽어보셨죠? 무슨 말이었어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유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방직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숨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 것은 문장 삽입, 순서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이쪽 유형은 단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는 연습을 해야죠. 자, 여튼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수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능의 유형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짧습니다. 오히려 어휘는 더 낫습니다. 일부 어휘들을 제외하고는 더 낫습니다. 사실 이번 역시 뭐 A형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치른 게 A형이니까 악세사리 얘기가 있었어요. 악세사리 그 얘기의 원문은 단어가 원래 첫 문장에 improve가 아니라 혼이었습니다. 연마하다라는 어려운 단어죠. 하지만 출제자가 뭘로 바꿨냐면 improve라는 쉬운 단어로 바꿨죠. 이런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쉬운 단어로 바꿨다는 것은 출제 의도 자체가 어휘를 어렵게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문의 어휘를 어렵게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띄웠던 하반기 공채 해설강에 띄웠던 뭐 vulga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란 말이죠. 예상할 수 없는 변화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 더 쉽게 바꾼단 말이죠. 그렇죠. 고등 전문 선생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1, 2 정도의 그 수준 대부분은 뭐? 고2 이 정도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한 17번 그 요양문 문제는 고3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문제를 가져와서 변형해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런 식으로 크게 생활영어 어휘 문법 독해 근데 독해에서는 특히 숲을 요구하는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전반적인 난이도 이렇다. 고등학교 수준이다. 됐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채. 우리 특채는 또 다르죠. 자, 2016년, 2017년도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게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변화무쌍해요. 2006년도에는 뭐 단어가 3개 나왔다가 여기는 6개 나오고 독해가 막 2개 나왔다가 막 9개가 나오고 생활영어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반기에 출제된 거 이건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출제된 것도 지금 보니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독해가 많이 출제가 지금 된 상황이란 말이죠. 내년엔 제가 특채를 직접 또 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다 복원해 올 건데 이 특채는요 전체적인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대신 고등 기초 수준이고 이번에 출제된 거 문법 하나 있어요. taken. 근데 이것도 뭐 사역동사 물은 거란 말이죠. 사역동사라는 것은 여러분 중학교 과정 나왔으면 다 알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니 들어만 봤으면 한 번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고등 기초 수준의 기본기에다가 특수성을 더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얘기, 구급 얘기, 재난, 재해, 화재 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해야 돼. 이거는 이 직렬의 특수성. 그렇다고 해서 기초를 아예 문법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그 해석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표현만 학습하려고 하면 또 역시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고등 기초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초적인 문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기다가 특수성이라는 건 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커리큘럼, 제 커리큘럼 쪽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채부터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우선 암기하세요. 암기? 그냥 들으세요. Play. 그랬죠? 자, 커리큘럼은 Play입니다. P-L-A-Y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9월과 10월에 완강이 된 게 Passion 편이라고 있습니다. 김수환 공시영어 패션 편, 열정 편입니다. 알았죠? 제일 앞 글자 따서 P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11월에 개강되는 것, 11월, 12월 과정에 개강되는 것이 김수환 소방영어 라이트 편. 제일 앞자 때문에는 L이죠. PL까지 이제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 2월에서는 김수환 공시영어 애티튜드 편,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각각에 대한 강좌 자세한 설명 뒤에 나옵니다. 알았죠? 전체 흐름만 보세요. 3월, 4월에서는 예스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하는 게 그리고 제일 우리 학생들 가슴 아픈 게 소방직 준비하고 있는데죠. 일행 거 모의고사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 난이도 맞지 않는 모의사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자, 11월부터 테마 모의고사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이건 소방 모의고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뒤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디자인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예 이 공무원 계열에서는 처음 보는 디자인일 겁니다. 알았죠? 디자인은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자, 많이 쏟아부었고요. 책을 실제로 받으면 놀랄 겁니다. 알았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원 계열의 교재들은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다 레볼루션입니다. 다 뒤엎어버릴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션편이라는 이 강좌에서는 기초적인 문법 사항들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한 고1 수준 정도 이걸 배우고요. 제 모든 교재는 다 통합입니다. 문법, 독해 여러분 다 따로따로 사니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다 통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문법, 독해 이거를 통합을 시키 뒤에 기초적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더라도 한 중학에서 고1 수준, 독해는 중3 수준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배우셔야 하고 이게 숲 유형일 때는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나무 유형일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가 해결책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초학습,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초학습. 그 다음에 네, 멋있죠? 이제 네, 라이트 편. 이 라이트 편은 이제 11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문이 되게 많은데요. 교재는 11월 한 6일에서 10일 사이에 나올 거예요. 현강생들은 이제 6일 날 다 받게 되고요. 10일 아마 인강생들 한 10일 정도면은 아마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서점에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라이트 편은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지금 공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소방 직렬에서 출제되는 독해 유형별로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잖아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준이 지금 고1, 2 수준으로 낸다고 했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소방 직렬에 출제되는 문법 똑같습니다. 독해, 문법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권 통합이에요. 통합 따로따로 살 필요 없어요. 한 권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문법은 보통 전략별로 습득을 하는데 한 고1 수준, 고1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놨습니다. 알았죠? 이따가 테마 모의고사 설명 드릴 텐데 그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거 왜 고1밖에 안 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난이도는 알아서 조절해 드립니다. 그랬죠? 전 대치동에서 강의했어요. 난이도 높은 건 엄청 자료 많습니다. 그랬죠? 그거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는 걸 해야 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소방 직렬에서 출제는 생활영어까지 알았죠? 하나, 둘, 셋 알았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직 attitude하고 yes 모의고사는 디자인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1월, 2월 과정에서 나오는 1, 2월 과정 attitude 태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구문 독해 정확한 해석을 하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논리 독해라고 해서 좀 고난도를 우리가 훈련을 할 겁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제가 수능에서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랬죠? 논리 독해라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자, 애티튜드 1, 2월 과정 자, 모의고사는 소방 직렬 모의고사고 얘는 무려 20회분이 될 겁니다. 그랬죠? 20회분을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 책을
꽂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Passion의 P, Light의 L, Attitude의 A, Yes의 Y. 그래서 Play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리즈라는 것이죠. 이건 책은 꽂았을 때 모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모의고사. 예, 그러니까 저는 우선 노량진에 와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문제만 푼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왜 저러고 있지? 안 늘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점수가 한 70점 정도는 나와야 양치기를 할 텐데 왜 개념도 없는데 왜 자꾸 저러고 있을까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이 옆에 있는 학생이 하니까 정말 터무니가 없는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그 일반 모의고사와 뭔가 달라야겠죠? 제 철학은 뭐냐면 시기별로 달라야 한다예요. 시기별로. 11월, 12월 달, 1월, 2월, 3월, 4월 달라야죠. 왜 다 똑같이 1년 내내 똑같이 하고 있어? 왜 난이도가 1년 내내 똑같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이도도 우린 일반 행정과 다릅니다. 오케이? 그건 인정하고 우리한테 맞는 걸 해야죠. 11월, 12월 달에는 뭘 하냐면 문법 학습하면 그 문법을 모의고사, 문법과 어휘를 모의고사를 봅니다. 20문제씩 보게 되는데 매주 이제 월, 목, 오케이? 주 2회, 월, 목 20문제씩 진행이 됩니다. 그랬죠? 얘는 11월 13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 문법과 어휘를 정리할 때예요. 고등 필수 어휘 다 테스트할 거란 말이죠. 알았죠? 그게 끝나. 1월. 네, 이제 독해 들어갈 겁니다. 12월까지 우리 독해 계속 돌리니까. 독해 들어가되 난이도는 조정해야죠. 레벨 1, 2, 고 1, 2라는 거예요. 알았죠? 고 1, 2 정도의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 독해, 문법, 어휘. 오케이? 수준도 우리 소방직에 맞게. 일행이 아니라. 2월, 고 2, 3이라는 거예요. 높여가야죠.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기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별로. 학생들의 점수 현장에서 다 채점합니다. 점수 나오면 우리 연구실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 보고 다음 난이도 조정하고 오케이? 피드백이 오갈 거란 거죠. 자, 4월 상반기 시험 전 고1에서 고3까지 섞여야죠,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동형 모의고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시기별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니즈에 맞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철학을 따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기별로 다른 모의고사로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방금까지가 공채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소방에서는 이제 공채 특채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자, 특채로 갑니다. 9월, 10월에 이미 소방 생활 영어. 사실 우리 특채 학생들에게는 생활 영어. 이게 소방 생활에 있고 일반 생활 영어가 있습니다. 일반 생활 영어는 뭐 말 그대로 뭐 이제 뭐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냥 평이한 그런 뭐 항공이나 공항. 공항에서 뭐 이제 뭐 티켓을 끊는다든가 이런 아주 평상시의 대화인 반면에 소방 생활 영어는 좀 다르죠. 구조, 재난, 그 다음 재해, 그 다음 뭐 화재, 이런 상황에서의 대화, 표현,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소방 생활 영어. 근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채생한테는. 이게 9월, 10월에 완강이 되었습니다. 그랬죠? 자, 얘는 제 교재는 아니고 서울 고시각에서 출제된 그 교재가 있습니다. 나온 교재가 있어요. 그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것이고요. 자, 11월, 12월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다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충격이었어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어떤 충격이냐면 왜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월등한 격차를 내게 만들었어요. 그랬죠? 자, 보세요. 얘는 라이트 편은 구문과 독해, 기출을 기반으로 한 구문과 독해. 자, 요것은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1, 2월 달. 우리는 또 전치사 이런 거 정리 잘해야 하거든요. 특채는. 그래서 구동사, 모의고사. 지금 분위기 보니까 문법도 추가시키는 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죠? 자, 지금 이번에 출제된 게 문법이기 때문에
아주 그 기본적인 중앙문법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 4월엔 당연히 모의고사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하나씩 봐드리면 특채생도 똑같습니다. 기본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패션편에서 기본 배웁니다. 그랬죠? 그래서 패션편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법사항과 기초적인 독해 상황을 배우도록 하세요. 그랬죠? 그래야 나중에 생활 표현 같은 거를 배울 때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못 부숴요. 그렇죠? 계속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황이 문법이라든가 독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로 가시면 됩니다. 소방생활영어. 오케이? 여기에서 소방구조, 재난, 재해 요구에 관련된 표현들을 습득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특채 교재입니다. 그렇죠? 특채 교재. 이거는 풀컬러예요. 그렇죠? 사도 풀컬러. 자꾸 주변 선생님들이 망하려고 하냐, 왜 그러냐 그러는데 뭐잘 되겠죠, 뭐. 그래서 풀컬러로 다 준비해 놨고요. 물론 그 공책 것도 풀컬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독해하고 그다음에 구문 이런 것들을 다 특채생에게 특화된 그런 구문, 독해 이런 것들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최대한 지금 뭐 연구원 다 투입시켜서 오탈자 없도록 했고 오류 없도록 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너무 오류가 많아서 저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가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눈 빠지게 오탈자 찾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자, 정성이 많이 간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도 많이 가는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독해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구문, 그다음 생활영어. 자,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라이트. 자, 이 예스 모의고사는 아직 교재 시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스 모의고사는 우선 그냥 설명만 드리면 그 기출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기출이 복원된 것들을 반영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10회분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역시 이 교재도 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채생은 잘 들어요. A가 없어요. 그렇죠? A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공채생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플리예요. 오케이? 플리. 자, 이상으로 이제 그 소방 증렬에 맞는 그 커리큘럼을 싹 말씀을 드렸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뭐 이제 한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해서 상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건 것만큼 저도 제 인생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